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액대출 무입주현장 찾아서 고객님들께 추가 대출까지 1금융 저금리로 최대 3천에서 1억 원까지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계약 시 추가 여유자금 대출까지 뽑아드리고 있는 전문집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고강동입니다. 고강동. 아시죠?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고강동. 지금 고강동이 조금 떴습니다. 예, 원종력이 있죠. 서해선 원종력.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부천 IC를 너무나도 가깝게 이용해 볼 수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전액대출 무입주가 되는 현장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네, 전액대출 무입주 현장은 신용대출 없이 담보대출로만 분양가를 전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추가 여유자금 대출까지 한번 위에 올라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한번 보시죠. 나머지는 궁금한 세대 내부 올라가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낱낱이 장단점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신입주금 0원, 전액대출 무입주는 기본, 필요시 추가대출 1금융 저금융 전국집. 자, 세대 내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5층 건물의 5층입니다. 네, 5층 건물의 5층이고요. 신발장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제가 입구부터 느끼는 거지만, 이미 저는 뭐 안에 둘러보고 나와서 찍는 거지만 입구부터도 뭐 자재 같은 것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팍팍 나요. 저희 영상 다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안 좋다 싶은 거 진짜 신랄하게 까거든요. 근데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마감이나 신발장도 한샘으로 다 했고, 누가 신발장을 한샘으로 할까? 몰라. 야, 여기는 한샘으로 했어요. 띄움 시공도 했고, 자, 밑에 타일 마감 처리도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삼연동 중문 도어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뭐 나름 좀 고급스럽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투명은 아니고 약간 네, 명도를 입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착 펼쳐지는 이제 거실부터. 거실 사이즈가, 야, 이게 제가 오늘 저기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 저 거리 측정 그 기계를 안 가져왔는데, 여기 딱 봐도 4.3m입니다. 네. 4m가 넘습니다, 여기는. 네, 폭이 4m가 넘고요. 자, 길이가 살짝 아쉬운데, 여기서 길이까지 더 컸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84타입, 뭐 아파트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빌라라는 점, 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거실 옆으로 가시게 되면,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마감 처리 보세요. 딱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자, 보시면은, 모디아나 울거나 튀어나온 곳이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진짜 잘해놨어요. 네, 제가 물론 뭐 인테리어나 건축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을 워낙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냄새부터 다릅니다. 냄새부터. 안 좋은 집은 냄새부터 달라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거 써야겠지만, 왠 줄 아세요? 여기가 이제 부천 IC입니다. 부천 IC 차 얼마나 많이 다녀요. 시끄럽잖아요. 그쵸? 방은 잘 돼야겠죠? 그리고 5층 앞에 막힌 거 없기 때문에 추울 수 있어요. 통풍 이런 거 잘 돼야겠잖아요. KCC, 자, 단열창으로, 자, 이중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창문이 두 개입니다. 열면은 이렇게 차 소리가 나요. 네. KCC 창이 좋은 거는 뭐 모두들 아실 거예요. 한샘이랑 KCC.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한샘 KCC는 뭐 시몬스, 그리고 삼성, LG는 뭐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조용합니다. 네. 아주 조용하고요. 자, 그리고 창문마다 유리가 두 겹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게 연출해낼 수 있다는 거. 자, 깔끔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는 D자. 오, D자 좋습니다. D자 일단 좋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 너무 좁잖아. 이거는 좀 좁잖아. 너무 이게 동선이, 일단 뭐 두 명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혼자서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막 왔다, 몇 걸음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근데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래? 이거는 거실과 이 주방 이 폭이, 아니 길이가 이 건축 설계상 이게 광범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가스레인지고 수전이 또 크게 깊게 들어갑니다. 네, 이제 팔꿈치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고 위아래로 다 수납장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한샘입니다. 한샘. 네, 한샘으로 인테리어를 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자리가 여기 두 칸. 비스포크로는 세 칸.
비스포크가 맞나? 네, 세 칸 들어가고 일반 양문형으로 아주 큰 거 한 칸 아니면 양문형 하나 일반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주방대로 여기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공간을 전혀 죽이지 않고 자 여기 또 테라스를 이렇게 해놨어요. 테라스가 꽤 넓습니다.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빨래를 넣으셔도 되고 위에 어닝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차를 마셔도 되고 뭐 날씨 좋을 때는 뭐 술 한잔 해도 근데 여기가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택가잖아요. 저녁도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은 뭐 에티켓 있고 상식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마찬가지로 여기는 모두 창문들이 다 개방이 주변에 건물들이 막혀 있는 게 없어요. 채광 일단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양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다 KCC 단열창입니다. 네, 찌끄만한 창부터 큰 창, 거실, 주창문까지 전부 다 KCC 단열창. 자, 여기가 부부욕실. 네, 부부욕실 요즘에 좀 사이즈 크게 해주는 데는 네, 샤워 칸막이랑 샤워 부스까지 샤워 타워까지 다 해주는데 여기도 샤워기는 있지만 분리는 안 돼. 사이즈는 좀 작다. 네, 그래서 간단한 용변과 세면만 가능할 것 같고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컨룸.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마찬가지로 창문 크고요. 여기 또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은 뭐 그냥 기본 사이즈입니다. 근데 다용도실에 소방창이 있어요. 근데 소방창은 요즘에 어때요? 크게 만들잖아요. 체감 걱정은 여기는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마지막 작은 방. 근데 여기는 아 진짜 너무 괜찮은 게 원래 제일 작은 방은 거의 활용도가 없다시피 진짜 많이 죽거든요. 빌라들이. 여기는 사이즈가 괜찮아요. 아, 물론 안방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쪽에도 또 테라스가 따로 있어요. 야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쓸 수 있는 나만의 테라스. 뭐 여기가 뚫려 있기는 한데 일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또 어닝 설치하면은 야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난간도 높게 돼 있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메인 욕실. 아 근데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기 안방 화장실 좀 많이 아셨죠? 근데 메인 욕실은 그거 다 상쇄시켜. 자 너무 넓잖아 진짜. 아니 팔을 다 뻗어도 야 이게 돼? 빌라에서? 너무 괜찮은데 진짜? 이 주택에서 샤워전도 이렇게 딸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샤워부스 칸막이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근데 그만큼 근데 멀어요. 이렇게 되게 변기랑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내가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샤워하지 않는 이상 튈 일 없다 이거예요. 예. 너무 괜찮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인테리어 아시는 분들 아마 와서 칭찬하실 건데 마감 처리 뭐 하나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울거나 막 뜨거나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데도 벽지가 아니고 이렇게 예. 다 때타지 말고 곰팡이 피지 말라고 이런데도 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던 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는 전액 대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평소 주변 신축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담보로만 전액 대출로 신용대출 없이 예, 그 부분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당일 계약 시에는 추가 여유자금까지 저희가 1금융 저금리로 받아드립니다. 얼마까지? 3천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네, 요거는 고객님들 지금 현재 뭐 비싼 대출을 쓰고 있다, 뭐 대안대출이 되고 장사를 한다, 뭐 계획이 있다 이런 거 뭐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관여 안 하고요. 저희는 받아만 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제 없으신 분들은 1억 원까지 기분 좋게 받아가셨습니다. 네. 네. 연체, 회생, 뭐 파산 현재 진행 중만 아니면 저희가 다 풀어드립니다. 네.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전무집이었습니다.